마파라치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방탄소년단 지민이 솔로 2집 타이틀곡 후로 전 세계 아이튠즈 정상을 휩쓸었습니다. 20일 빅히트 뮤직에 따르면 지민이 전날 오후 1시에 발표한 후는 이날 오전 9시까지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112개 국가 지역의 아이튠즈 톱송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의 1위 쟁취는 좀 더 특별했는데요. 공개 후 아이튠즈를 포함한 다양한 음악 플랫폼에서 빠르게 높은 스트리밍 수를 얻었지만 한동안 미국 아이튠즈 차트에선 2위에 머물렀는데요. 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송이라 불리우는 You Missed 가 미국 국민들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1위에 올랐기 때문인데요. 톰 맥도날드가 부른 You Missed는 최근 암살 시도 직후 성조기를 배경으로 트럼프가 주먹을 불끈지며 일어서는 극적인 장면이 커버로 사용되어 미국 국민들로부터 더욱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미국의 중요한 정치적 이슈와 관련된 노래라 트럼프의 선거송을 이기는 것은 아무래도 불가능하다며 아미들도 위에 만족하는 분위기였는데요. 그런데 음원 플랫폼에서 갑자기 스트리밍이 급증하다니 결국 지민의 후는 7월 20일 트럼프의 선거송 You Missed를 제치고 결국 1위에 등극해버렸습니다. 이 짜릿한 역전승에 팬들은 크게 즐거워했는데요. 대단하다. 개웃겨. 저걸 이겼네. 대단하다. 지민이랑 팬들 축하. 우와 대박. 역시 방탄. 미국 아미 만세. 미국 아미들 너무 고마워. 미국에선 1위를 찍은 후뿐만 아니라 지민의 이번 앨범에 몇 개의 다른 곡들도 미국 아이튠즈 톱송 차트에서 톱10 안에 있으며 지민의 인기를 증명하고 있습니다.